무슨 일이야? 저렇게 이쁜데 지금. 와, 쟤 어디 갔어, 쟤? 아, 저, 아유, 저 얼굴에 어디 갔냐고, 진짜. 자, 이민희 씨, 나는 원조 책받침 여신이다. 야, 저거야, 저거야. 아니, 정말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쑥스럽고 싫어요. 하실 거죠? 하실 거죠? 하실 거죠? 자, 그럼 다음 넘어가시죠. 제가 1970년대 초반에 삼촌이 그 여학생이라는 잡지사 거기에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제 여학생이 표지 모델을 하던 때인데 조카가 예쁘다고 자랑하니까 그쪽에서 데리고 와봐라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서 2학년 넘어가는데 그래서 잡지사에 갔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표지 모델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너무 어리다고 그 속에 나오는 화보 촬영을 하고 와서 제가 골이 잔뜩 나가지고 삼촌 나 표지 모델 시켜준 데 놓고 이게 뭐야 이제 이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화보를 보고 얘가 누구냐고 뭐 굉장히들 찾았대요. 그래서 그 다음 달 바로 제가 표지 모델이 됐어요. 근데 여고생들이 표지 모델을 해야 되는 때인데 제가 중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표지 모델을 했고 그 표지를 보고 김기영 영화 감독님이 여학생사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뭐 오디션이나 뭐 그런 경쟁 이런 거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고 그래서 뭐 해보지 뭐 하고는 여학생이니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 이 맨 얼굴로 그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게 첫 작품이었는데 그 주제가가 김인순 씨가 부른 주제가로서 굉장히 그 영화가 히트를 했어요. 뛰어들고파 하지만 우리는 여고졸업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학생 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거의 모든 학생, 여학생 주인공인 작품들은 저한테 섭외가 왔다가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죄송해요. 이런 말 하면. 아니 근데 다 진실이잖아요. 다 사실이잖아. 할 말 다 하면서 계속 죄송해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쭉 하고 광고 모델하고 또 이제 대학생 되면서 MC하고 드라마하고 DJ하고 이러면서 정말 순탄하게 쭉쭉 올라가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 게 성인 영화를 한번 찍었어요. 맞아요. 땅콩 껍질 속의 연가라고. 아. 대학교 2학년 때 네. 어린 이미지가 강해서 이제 그걸 탈피하려고 탈피하고 땅콩 껍질을 깎고 있는 제목 뭐라고요? 땅콩 껍질 속의 연가. 나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신성일 선생님하고 단 둘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 직업이 누드 모델이었어. 누드 모델이었어. 파격적이다. 네. 이미지가 완전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원하던 건 그런 모습이 아니다. 왜 그런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.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미지로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제 자신도 충격을 받고 너무 많이 항의를 받고 그리고 연예계에 약간 환멸을 느낀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영화를 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뭐 MC하고 이러면서 어린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. 대학교 딱 졸업하니까 직업적인 연예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아 그만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막 갈등하고 있는 때 선배 윤여정 씨를 만났어요. 여정 언니가 딴 사람들은 못해서 난리인데 왜 네가 널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지느냐. 다시 마음을 잡고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조연출 하던 사람이 남편 이제 후에 남편이 됐고 그러면서 이쪽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날까지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데 저는 현재 제 상황에 너무 만족하고 예능 프로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은경이 만나서 뭐 뺏는 것도 재밌고 요즘에 제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요.